2024년 7월 29일 월요일 현지 시각 오후 3시 반쯤 되었을 거예요. 넘었을라나? 여기는 중국의 북경입니다. 북경에 있는 북경국제공항, 베이징국제공항이고요. 네, 저는 공항 청사 안을 배회하고 있습니다. 환승이고요. 환승. 저 게이트 16에서 출선 된 사람들 어쩐 일이지? 16에서 지금 미얀마 양곤으로 가는 항공편이 1시간 지연됐다는데 또 사람들이 줄을 서네요. 네, 아무튼 여기 쭈글통 살통 환승 1시간 반 바쁘고 러시라고 적혀 있어서 놓칠 수 있다고 협박 공갈. 네, 우리 차이나 에어라인 직원들 한국말로 유창하게 하시길래 또 시키는 대로 열심히 뛰었죠. 아, 1km는 뛴 것 같아요. 저쪽 끝에서 여기까지 한 1km 청산일을 가로질러서 뛰었는데 와보니까 1시간 지연. 항공편이 늦게 온대요. 어쨌든 그래서 그 중간에 환승 절차도 과하게 엄격한 여기 사회주의의 특징. 네, 권위주의적이고 과하게 권위주의적이고 엄격한 귀찮은 별거 아닌데 사실은 밑에 공안차들도 많고요. 그렇습니다. 뭐 미얀마도 만만치 않을 듯 지금 군부 집권 중이라서. 네, 여기는 네 1터미널 맞나? 터미널에 게이트 15? 네, 줄 섰네. 맞는 것 같은데 뭔지 몰라. 알 수가 없어.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이제 선교 가시는 분들 많고요. 선교 교회에서 전북 익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오셨고 또 여기저기서 많이 오셨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오셨고. 네, 건설업 한다고 또 여기에 대표님 모시고 온 직원분들 그 중에 한 분, 여기 잘 아시는 오래 있으셨던 분이 환전은 10달러에 3만 짝 그렇게 공식 환율보다는 낮게, 네, 현지 환율보다는 덜하게, 네, 적당한 수준에서 환율 환전했고요. 시간 좀 절약했고요. 공항에서 일단은 유심 갈아 끼우고 열심히 그 차편 잘 어떻게 만들어서 차편 그랩이죠. 그랩 만들어서 가보는 걸로. 미얀마 사람들 같아 보이는데 왠지. 그죠? 25 잔뜩 술 써 있네. 저쪽에 한국인 무리들은 아직까지 미동도 안 하고 있고 느긋합니다. 사업가 일행은 네, 밥 먹는다고 애기 데리고 식당 가버렸고 그렇습니다. 중국말이라서 이해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. 아무튼 환승하는 것도 중국은 가장 큰 공항인데도 북경공항이든 혹은 상하이 푸동공항이든 만만치 않습니다. 뭐래? 뭐,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란 말밖에 못 들었어. 앞에 뭐라 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왠지 미얀마 사람일 것 같은 느낌 되게 많이 들긴 합니다. 미얀마 사람 느낌이 나네요. 미얀마 이분들은 지연되든 말든 시간 맞춰서 기다리고 있고 또 백인 여행객은 사진도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. 여기는 중국입니다. 중국 역시 중국다운 언제나 부담스러운 환승하기 어쩔 수 계륵 가격이 싸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은 하지만 마치 베트남 갈 때 비엣젯 이용하듯이 그림 딱 나오죠. 어쩔 수 없이 이용은 하는데 환승
중국 올 때마다 부담스럽고 마음 불편한 이렇게 큰 공항인데도 늘 그래요. 한국인들은 미동도 안 합니다. 되게 많아요. 이 비행기 이용하는 게 최소 제가 지금 대충 세어본 것만 해도 30명은 될 듯. 아무도 줄 안 서고 미얀마 사람들하고 백인들만 빠릇빠릇 줄 서고 있습니다. 직원분들은 정말 느긋하죠. 예. 관공서 직원들 중국은 뭐 더 하면 더 하진 않겠죠. 그렇습니다. 도착해서가 문제예요. 도착해서 양궁공항에서 그거 심사하고 그랩 불러서 양궁 시내 숙소까지 도달하는 게 지금 일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지금 지체되어서 어찌 될지 이 여기저기 사람들 다 조금씩 집적거려 봅니다. 시간이 좀 궁금하고 불편해서 말이죠. 네. 어쨌든 여기서 의도치 않게 원래는 시간 없다고 러쉬라고 러쉬 적혀 있다고 빨리 뛰어가야 된다고 놓치면은 비행기 놓치 못할 수 있다고 협박 공갈까지 받았는데 이게 뭐람. 인생이 그렇죠. 이제 시작인데 미얀마 여정 한 달 동안 까마득하다. 그렇습니다. 이상요.